자, 오늘은 써니가 아미 9평 오피스텔을 보러 왔습니다. 6평보다 좀 사이즈는 크고, 그리고 내부 구조도 많이 좀 달라요. 자, 어떻게 다른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9평의 오피스텔의 주방은요, 기역자로 되어 있어요. 6평은 미니 D급자로 되어 있잖아요. 여기는 기역자로 되어 있고, 그리고 주방에서 보면 바로 창문이 있어서 환해요. 너무너무 환하고, 그리고 산도 보이고요. 아마 저녁에 이 아파트를 내려다보시다 보면 아파트 층층마다 불이 켜져 있는 게 정말 멋진 야경을 함께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장담합니다. 자, 똑같이 2구 인덕션 있고요. 그리고 세탁기 있습니다. 그리고 수납장들이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위에도 수납장이 다 되어 있고요. 요 옆을 보시면 냉장고가 제가 가장 좀 자랑할 만한 그런 가전제품입니다. 사이즈가 굉장히 커서 보통 혼자 사시는 분들 조그만 그 냉장고 사시잖아요. 넉넉하게 쓰실 수 있는 그런 냉장고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방과 거실 공간을 좀 알차게 쓸수 있는 요 사이를 싹 지나가면은 이렇게 미닫이로 중문이 되어 있어요. 우리는 이렇게 주방과 방을 분리해서 쓰는 공간을 1.5룸이라고 하잖아요. 1.5룸의 공간을 표현해주는 중문을 열고 들어가 볼게요. 자, 안방 사이즈가, 방 사이즈가 작지 않아요. 여기에 퀸 사이즈 침대가 들어가도 넉넉한 공간일 거고요. 그리고 붙박이장이 있습니다. 붙박이장 공간이 넉넉해서 뭐 옷이 좀 많다 하셔도 충분히 다 수납이 될 공간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이렇게 옷장하고 나란히 또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가전제품 스타일러가 있습니다. 스타일러는 내 옷을 청결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거잖아요. 옷장과 함께 센스 있게 나란히 진열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위에 시스템 에어컨 달려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그냥 요거는 팁인데요. 이렇게 조그만하게 이렇게 이런 공간이 있어요. 아주 소중한 물건들을 담아낼 수 있는 그런 공간일 것 같은데 이런 미니 서랍장 같은 것도 있고요. 그리고 욕실입니다. 욕실은 제가 아미에서 가장 자랑하는 샤워 부스 문. 자, 미닫이로 되어 있어서 공간을 넓다는 거. 매번 제가 자랑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복층을 보여드릴 건데요. 아래층의 방에서 충분히 침실 공간을 누리신다면 위에서는 여러분들 휴식 공간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장소입니다. 올라오세요. 자, 아래층 공간하고 너무나 비교가 될 만큼 굉장히 넓잖아요. 이 공간에서는 뭘 해도 상관없이 뭐든지 하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아래 1층의 방에서는 침실, 여기서는 휴식 공간 또는 내 공부 공간 또는 여기다 이렇게 빔 프로젝터를 깔아서 영화를 볼 수도 있고요. 넉넉합니다. 너무 넉넉해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뭘 할지도 상상이 가네요. 향동은 아직은 교통편이 조금 불편해요. 그래서 여기서 업무를 보시고 집에까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시간이 굉장히 길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업무를 보고 휴식 공간으로 갈수 있는 그 동선을 짧게 하고자 하는 그런 문의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미 오피스텔을 제가 많이 소개시켜 드리고 있거든요. 자, 아미는 6평, 9평이 있습니다. 금액이 조금 다르긴 하겠지만 여러분들께서 적당한 금액과 그리고 적당한 거리에서의 누리실 수 있는 그 주거 공간입니다. 선택하신다면은 아마 편리함, 그리고 내가 누리고자 하는 여러 가지 가전제품의 어떤 그런, 유용성도 함께 가져가실 수 있거든요.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아미 여러분들에게 충분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계약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내하겠습니다.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